샬롬,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오늘 금요 제자훈련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번 성금요일 예배가 있어서 우리가 한 주간 건넸었는데 2주 전에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디였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말씀을 암송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묵상하시게 되지 않던가요? 묵상하시다 보니까 내가 과연 정말 유순한 자로 살아가는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지 않던가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는 못해도 최소한 내가 좀 유순한 자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암송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묵상을 하게 해주죠. 그저 보는 대로 곧바로 암송이 되는 사람은 별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습니다. 암송이 어려워서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구절이지만 암송 숙제를 착실하게 잘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 아멘. 이제 오늘 공과 공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권 3과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기납적 성경 연구 개관입니다. 기납적 성경 공부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 보셨을 거예요. 기납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닙니다. 기납적의 반대가 뭐예요? 연역적이라고 하는데 역시 연역적이란 말도 우리가 일상용어로 자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먼저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할수 있을 테니까 과연 기납적 성경 공부 방식이 무엇인가를 오늘 공과를 통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할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 이 질문은 작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묻는 질문과 같다. 일반적으로 유기적인 소그룹에서는 그 모임의 성격과 목적에 일치하는 방법을 택할 때에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 종래의 연역적 방법에 비해 소그룹에 잘 어울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게 기납적 성경 공부 방법하고 연역적 방법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를 우리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귀납적이라는 말하고 연역적이란 말. 이 성경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아주 대조가 되는 두 접근 방법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식론에 있어서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전부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과 귀납적은 꼭 성경 공부에
방법론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학문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하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제 성경 공부 방법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 두 방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는 귀납적을 인덕티브라고 합니다. 연역적은 뭐라고 하죠? 디덕티브라고 합니다. 이 덕트라는 말, 뭐 그 건축 토목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덕트. 덕트는 뭐 바람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통로, 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덕트란 말은 lead, draw 그런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into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로 끌어내는 것이란 뜻이고 D는 from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부터 끌어내는 것 그런 뜻입니다. 제가 연역적이란 말이 그 한자어로 무슨 뜻을 지니고 있는가 했더니 이 풀연자에 펼역자더라고요. 네, 풀연자. 풀어서 펴다.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귀납적은 귀결되다 이 귀자에다가 역시 이끌납자 뭐로 귀결되도록 이끈다. 영어나 한자어나 그 개념, 그 의미는 비슷합니다. 인덕티브라는 것은 어떤 결론으로 끌어가는 것을 말하고 디덕티브라는 것은 어떤 명제로부터 도출하는 것을 말해요.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시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이 귀납적이라는 말은 1620년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철학자가 주창한 인식론의 한 방법론인데 그것은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정리를 해보면 귀납적이란 말은 여러 사례들에서부터 원리로 도달하는 것, 이것이 귀납적인 겁니다. 연역적은 뭐겠어요? 한 원리로부터 여러 사례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감감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과는 맛있다. 배도 맛있다. 감도 맛있다. 아보카도도 맛있다. 쭉쭉쭉쭉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한 원리가 뭐예요? 과일은 맛있다가 되는 거죠. 과일은 맛있다. 아보카도도 과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여러 과일들이 사례를 통해서 사과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감도 맛있고 수박도 맛있고 이 맛있는 걸 보니까 과일은 맛있다라는 한 원리가 도출이 된다. 이게 바로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연역적은 무엇인가? 과일은 맛있다라는 한 원리가 제시가 돼서 그 명제로부터 과일이 맛있으니까 사과도 맛있고 배도 맛있고 감도 맛있고 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연역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볼 테니까 이게 귀납적이냐 연역적이냐를 한번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오랜만에 보는 기호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죽는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 말이 됩니까?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그러므로죠. 도돌이표.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논리학에서는 삼단논법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삼단논법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삼단논법은 귀납적인 것입니까? 연역적인 것입니까? 에? 귀납적이에요? 연역적이에요? 아주 동시에 똑같은 대답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확실히 항상 이렇게 동일한 것을 보고도 상이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오지랖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답변을 동일한 것을 놓고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자,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소위 말하는 3단 논법은 귀납적인 것입니까? 연역적인 것입니까? 자, 귀납적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귀납적. 여러분 계시고 내리시고 다음에 연역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연역적. 또 여러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납적인 것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하나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 원리에 도달하는 것이 귀납적인 것이고, 연역적인 것은 원리가 하나 제시가 되고 그 원리로부터 논리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끌어내는 것이다 했으니까 이 소위 말하는 3단 논법은 귀납적이에요, 연역적이에요? 바로 연역적이 되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라는 한 원리로부터 결국 소크라테스는 개별적인 한 사례, 개별적인 한 경험에 대해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이것은 바로 연역적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에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론을 여러분이 좀 터득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예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적인 것과 연역적인 것이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이 교재는 현대 성경 공부의 추세를 따라서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연역적인 방법은 잘못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연역적인 방법도 중요하고 귀납적인 방법도 중요한데 그 양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귀납적이라는 것은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 경험들을 통해서 한 원리 또는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방법론이 귀납적인 방법론이고, 연역적인 방법은 하나의 진리 또는 하나의 원리, 하나의 명제가 먼저 제시가 되고 그 명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들에 대해서 진위를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논리적인 도출, 그것을 바로 연역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양자의 차이를 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연역적, 종전에는 연역적인 성경 공부 연구가 주조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삼일체 교리, 구원론, 기독론에 대해서 먼저 교리적으로 배운 겁니다. 교리적으로 배운 것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에 그것이 나타나 있는가를 확인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을 직접 본문을 자기 자신이 대하기보다는 특별히 중세 가톨릭 천년의 소위 The Dark Ages라고 하는 암흑시대에는 성당에 나와서 신부님이 가르쳐주는 중세 가톨릭 교리를 다 연역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그 원리로부터 그 명제로부터 자기 삶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해석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연역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그런 교리적인 접근보다도 먼저 성경의 본문,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 신앙의 경험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에 도달하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과학의 발전은 바로 이 귀납적인 연구 방법의 공헌이 크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저 스승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그것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갔지만 현대 과학은 관찰을 중시하고 실험을 중시해서 여러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하나의 원리에 도달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면서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게 된 이 귀납적인 연구 방법이 현대 과학의 발전을 낳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양자의 차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의 차이가 아니라 성령을 연구하든 과학적인 대상을 탐구하든 간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론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그것이 이제 성경 공부 방법에 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도입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번 성경 연구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읽고 아래 질문에 답해보라. 한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근거 구절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1절은 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다 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지명들이에요.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는 지금 지금으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 마게도니아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에 있는 두 시 이름입니다. 베레아 시와 데살로니가 시.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먼저 바울이 갔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세계 선교 여행 중에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먼저 데살로니가로 갔더니 거기서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에 떠밀려서 바울이 베레아 쪽으로 와봤단 말이에요. 근데 베레아 쪽에 와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너무 반응이 달라요. 훨씬 그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수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사적이어서라는 말을 번역하면서 receptive 잘 받아들였다, 수용적이다라고도 번역을 하고 open-minded
마음을 열었다 라고도 번역하고 노블, 더 고상한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요점은 그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수용했다. 그래서 두 지역의 사람들이 비교가 되면서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 받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바울이 선교팀에게서.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누가 상고하는 거예요? 베리아 사람들이.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을 공부하는 두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 방법은 뭐예요? 하나는 말씀을 사도들에게서 받는 거죠.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예요? 본문에 나온 그대로 먼저 말씀해 보세요. 다른 하나는 본인들 자신이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관찰하고 상고해 보았다, 연구해 보았다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베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무엇에 해당되는 겁니까? 연역적인 방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 원리, 명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죠. 그것이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자기들이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그들이 또한 채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 공부 방식은 뭐라는 겁니까? 본인들이 직접 그 사도들에게 배운 가르침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다.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2번, 당신이 이 두 가지 방법의 균형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3번, 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균형을 잃을 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섭취하는데 활용하고 계십니까? 계신 거죠. 제가 주일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 그 원리, 그 명제를 수용하신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 가르침이 성경에 타당한 것인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놓고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점검을 하겠지만 또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집에 가지고 가서 설교 노트와 성경을 비교해 보면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를 개인적으로 살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적인 자세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직접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설교상으로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 가르침이 맞는 것인가를 말씀의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들을 찾아 나가는 귀납적인 성경
연구 방법이 아울러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거칠었지만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정말 소수정예의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몇 페이지죠?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대 교회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들이 사도들을 통한 가르침, 말씀 선포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인간이 입으로 전달된 말씀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해서 나간 것뿐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너희 믿음 속에서 그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일반 사람들은 아주 거칠고 복음에 핍박을 가해왔던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서도 소수 예수 믿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노블한 마음 자세, 오픈 마인디드한, 그리고 리셉티브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귀납적과 연역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때는 바로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자기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경험들에까지 연결하려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역적인 방법이 되겠죠. 반면에 베리아 사람들, 일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연역적인 마음 자세와 더불어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마치 시조처럼 그들은 배운 바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의 진위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했으니 그들에게는 그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양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수용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연역적인 방법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의 구체적인 구절들, 사례들을 찾아가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의 타당성을 확인하려는 귀납적인 성경 접근 방법도 아울러 필요하다. 그래서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설교는 연역적인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 공부는, 특별히 소그룹 성경 공부는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 되게 돼 있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별로 반응을 안 보이시기로 오늘 결심을 하신 모양이에요. 예. 자, 그러면 2번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인 성경 연구에 있어서 귀납적인 방법은 매우 효과적이다. 귀납적 성경 연구란 무엇이며 그 지닌 특징이 어떤 것인지 검토하자. 성경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나눠보자. 자연스럽게 나눈 후 지도자 설명을 들어보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2번,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을 두고 붙인 용어이다. 당신이 매주 하고 있는 DQT, QT는 뭐의 약자죠?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경건한 시간. D는 뭐예요? Daily Quiet Time을 두고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 귀납적 성경 연구의 구체적인 실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이 하고 있는 DQT의 과정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연구할 때 거치는 과정을 자신의 경험을 생각하며 하나씩 설명해보라. 아, 여러분 그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면서 뭐 생명의 삶 이런 교재를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Our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사용할 때 귀납적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에 나타난 수많은 성경 구절들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 말씀에 배어있는 구체적인 신앙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려는 그런 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앞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리적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연역적인 거라면 귀납적인 것은 성경 본문이 앞서고 교리가 앞서지 않고 성경 본문이 앞서고 성경 본문에 나타난 구체적인 구절들과 사례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아, 구원론은 이것이구나, 기독론은 이것이구나, 교론은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에 도달하려는 것이 바로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법은 교리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귀납적인 공부 방법은 그야말로 성경 공부가 되는 것. 그래서 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택할 때 귀납적인 바이블 스터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말하지만 사실은 세 가지예요. 처음에는 관찰, observation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해석, interpretation입니다. 세 번째가 뭐겠어요? 적용, application. 이것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의 줄거리입니다. 뼈대입니다. 뼈대. 그래서 이것을 채택해서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긴 있는데 뭐죠? 구역 성경 공부. 우리 구역 성경 공부가 항상 이 골격, 이 뼈대를 유지하면서 진행이 돼요. 관찰의 새 질문, 해석의 새 질문, 적용의 새 질문. 아, 우리가 해왔던 것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었구나. 비로소 깨달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따로 이것이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이다 라고 얘기는 안 해왔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해온 구역 성경 공부 방식이 바로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해오신 겁니다.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에서 처음 중요한 것은 바로 관찰이에요. 마치 자연과학자가 과학의 원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연구 대상들을 얼마나 관찰해요? 조류학자면 새의 anatomy, 새의 그 해부학적인 구조로부터 시작해서 해의 특성, 새의 특성이라든지 새의 그 취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새란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도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적인 진리를 탐구해 나는 과정에 있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구절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관찰하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연역적으로 지금까지 성경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 관찰에 참 취약합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선입관이 먼저 있어가지고 성경 본문을 볼 때 본문 그대로를 보질 못하고 선입 주견에 의해서 먼저 성경의 방향을 자기가 정해놓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관찰이 중요해요. 관찰한 다음에 그 관찰을 통해서 나타난 성경의 중요한 개념이나 원리를 바로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관찰과 해석으로 다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반드시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려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 벵겔이라는 유명한 성서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당신에게 적용하시오. 그리고 당신을 성경의 모든 본문에 적용하시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냐? 그래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나 한 말이지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냐? 대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모든 본문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성경의 모든 본문에 적용하시오. 어플라이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 관찰, 해석, 적용 아주 심플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실상 의식을 하시든 의식을 하지 못했든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접근해 오셨고 연구해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것을 두고 귀납적인 방법이라고 하는구나. 왜 이것이 귀납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자연과학도가 연구 대상을 놓고 잘 관찰을 하고 관찰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해석을 해서 하나의 과학적인 원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교리적으로 먼저 선입주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관찰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해석으로 성경의 한 원리, 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종전의 교회적인 인역적인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래서 성경 본문 자체를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관찰과 해석된 그 말씀을 자기 인격과 생활 속에 적용하는 것을 중시하는 귀납적인 성경 방법은 아주 건전하고 아주 필요한 성경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 33페이지 보시면 내용 관찰, 관찰입니다. 해석, 연구와 묵상, 느낌 이것이 이제 우리 통상 말하는 세 가지에 하나가 추가된 것인데 이것은 뭐 적용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 자, 3번 보겠습니다. 35페이지 3번.
귀납적인 방법이 우수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연역적인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어딘지 아시겠죠? 35페이지 아래 3번입니다. 연역적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연역적 방법 역시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귀납적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귀납적인 방법은 앞서 공부한 대로 소그룹이라는 환경이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시킨다.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귀납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차이와 특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모임 형식 어떻게 했어요? 귀납적인 성경 공부에서는 리더가 있고 여기 참여자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러나 연역적인 성경 공부 방법은 여기 리더가 앞에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지게 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요 제자 훈련은 형태상으로는 지금 뭐예요? 어디에 가깝습니까? 귀납적에 가까워요? 연역적에 가까워요? 연역적에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귀납적인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지금 연역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역설이죠. 리더십의 형태, 연역적에서는 좀 일방적이죠. 리더의 권위가 더 많이 부여됐습니다. 반면에 귀납적에서는 리더와 참가자들이 거의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고 공유하게 되죠. 의사 전달 방법도 연역적은 좀 일방적이고 귀납적은 쌍방 또는 다방 소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석자 역할, 연역적에서는 주로 수용적으로 또 수동적으로 듣는 거라면 귀납적에서는 참석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신의 생각에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면 좋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납적인 방법은 주로 소그룹 성경 공부. 연역적인 방법은 주로 대중 집회 또는 주일 예배, 설교 강단, 청중 그런 관계로 이해할 수가 있죠. 구역 모임은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귀납적에 해당되겠죠. 근데 어떤 구역은 자기 구역은 일체 구역원들이 질문을 안 한대요. 왜 질문을 안 하는가? 빨리 끝내고 먹어야 되니까. 영의 양식도 중요하고 요양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가능하면 좀 풍성한 나눔이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일방적으로 티칭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구역원들 모두가 함께 질문도 나누고 깨달음도 나누고 특별히 적용에 가서는 자기 경험들도 나누고 그래서 모두가 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해지게 되는 것. 자,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을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적인 도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겁니까? 바로 질문이다. 질문. 자, 58페이지 보세요. 38페이지. 38페이지 2번 보십시오. 2번. 귀납적 방법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한 가지가 뭐라는 겁니까? 질문이다. 질문. 왜 질문이 중요한가? 좋은 질문의 유익은 무엇인지 나눠보라. 물론 우문현답이라는 것도 있고 현문우답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좋은 질문은 좋은
결론에 도달하게 안내자가 되어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제자들에게 항상 제자는 가만히 듣기만 하고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계속 주입식으로 제자들이 머릿속에 교리를 주입해 주셨는가, 크래밍 해 주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계속 질문을 하세요. 저도 여러분은 지금 대답을 안 하지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질문해도 여러분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침묵을 하셔도 저는 계속 또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제 질문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그래서 구역장 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구역장들이, 구역 리더들이 함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하는 과정에서 이 귀납적 성경 공부 자체가 사실은 이 교재가, 제가 지금 교재는 매달 만들지만 이 교재 자체가 다 질문 아니에요? 질문 아홉 가지 질문 아니에요? 관찰의 세 질문, 해석의 세 질문, 적용의 세 질문. 근데 그 아홉 가지 질문을 가지고 30분 정도 우리가 구역 공과를 함께 공부하는데, 형태만 질문이고 구역장이 다 질문도 읽으시고 대답도 또 읽어주시고, 그러면 이거는 좀 구역 귀납적인 성경 공부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여기에 나타난 아홉 가지 질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좀 마음을 열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 구역 사정에 맞는 한두 가지 질문을 좀 준비해 가세요. 일방적으로 듣는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좀 한 번쯤은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깨달은 바를 자기가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질문 한두 가지를 준비해 가면 좋지 않겠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아홉 가지 질문을 잘 활용을 하셔서 귀납적 성경 공부 방법은 그겁니다. 참가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 진척된 생각, 깨달은 생각들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귀납적인 성경 공부의 방향이니까 그 방향으로 하는데 이 질문이라는 도구를 좀 잘 활용해 보시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4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 오카는 목사님이 쓴 글인데, 귀납적 연구 방법의 유익. 귀납적 방법은 지식 전달보다 인격의 변화다. 그러니까 머리만 크게 하고 지식만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생활에 적용해서 말씀이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연역적인 방법에 비해 그 내용이 조직적이고 학문적이지 못한 결함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겠죠. 아주 탁월한 리더가 앞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귀납적인 성경 공부는 덜 조직적이고 덜 학문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결점이 사실은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귀납적인 방법이다. 조직적이고 학문적인 교재를 앞에 놓으면 배우는 자가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신앙교육이 바로 되면 체계적인 이론은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문제는 많이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른 인격이 되지 못한 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귀납적인 성경 공부 방법은 그것이 구역 모임이든 소그룹 모임이든 간에 참가자 모두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 말씀과 부딪혀보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다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 부딪혀보고 그 말씀을 관찰해보고 그 말씀의 뜻을 뜻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생각해보고 해석해보고 그래서 깨달은 바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방식이 기납적인 성경공 방식이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예. 네. 최인용 집사님이 가장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가장 크게 하신 거 보니까 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기납적인 성경 공부방법이 바로 이런 거구나. 사실 우리가 의식을 못했지 우리가 지금까지 구역 공부에서 해왔던 방식이구나. 또 우리가 사실 금요세자 훈련에서 형태는 이게 연역적이고 강의식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기납적인 성경 말씀을 직접 자기가 접해보고 그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한 방법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말씀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좋은 질문은 좋은 대답을 유도하는데 여러분 질문 있으십니까? 이것도 질문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침묵하시기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깨달아 그 깨달은 바 말씀대로 제디 삶 속에 순종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제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제들인 교과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제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